청소년의 반대 개념. 청소년 뺀 나머지가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뭐죠? 정상? 청소년의 반대가 정상이라고요? 그건 청소년은 다 이상한 애들이라는 얘기일까요? 엄마가 얘한테 예를 들면 이기려고 그러세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 애랑 어릴 때 달리기 시작해서 계속 엄마가 이기는 거거든. 그럼 애는 칙칙하면 울면서 다시 집에 안 가고 한 번 더 하자고 그래 맨날. 엄마랑 애가 공기놀이 하는데 엄마 꺾기 하면서 막 날아다니면 애가 그만하고 싶겠어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템플 대학의 스타인버그라는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켰어요. 운전 자동차를 주고 컴퓨터를 타고 가요. 컴퓨터를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켰는데 근데 10대는 혼자서 운전을 할 때는 신호를 잘 지켜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막 웃으면서 야 하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대부분 신호를 무시하는가 봅니다. 그 두 배 증가했대요. 그에 비해 성인들은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 거 상관없이 신호를 잘 지킨 사람 잘 지키고 끝까지 무시한 사람 무시해요. 원래 무시하는 분들은 무시를 합니다. 여기도 노란불이에요 그러면 노란불은 빨리 밟으란 말이죠 라고 알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빨리 지나가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너무 싫은 회의하러 갈 거면 길 건너다 차에 쳤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있어요. 너무 싫은 사람 만나면 화에 차차 다리 기부스에 못 가게 돼요.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환상을 하지 정말 뛰어들진 않잖아요. 상상만 할 뿐이고 얘들은 그걸 한단 말이지. 즉 환상을 한다는 거.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울컥울컥 하는 게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일상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상황이 해결되면 금방 좋아져요. 그다음 부모가 자녀와 컴퓨터 게임을 같이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와 맞담배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도 옛날에 어른한테 술 배워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30분, 1시간 같이 놀고 딱 끝내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다음에 아이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것, 그 정도. 아이, 근데 또 일부 아빠들은 이겨버려서 문제더라고요. 기를 쓰고 하셔가지고 이기는데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꼭 하셔라 이건 아닌데 흥미를 보여주시고 그럼 애 입장에서 아빠나 엄마를 가르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거 아닐까요, 이게?